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아주 핫하고 핫한 인사동 뒤쪽에 있는 부지,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실제 부지 앞에서 찍겠는데요. 링크라는 저층 콘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고자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 센터 TC의 현장에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중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한 140세대에 좀 넘는 스트라라 두 개로 두 빌딩 저층 콘도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위치이지 않습니까? 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보이시는 게 이게 지금 밴쿠버 골프장이죠. 밴쿠버 골프 코스 잘 아실 거예요. 어스틴 하고 이게 노스로입니다. 노스로드 보시는 실루엣, 그리고 이게 시티 오브 로이드가 올라가 있고요. 지금 윈우드라고 곧 입주를 앞둔 프로젝트이고, 데니스가 있죠. 데니스, 그리고 이게 조그만 도로가 시드니라는 도로가 있죠. 시드니 그 다음 블록입니다. 덴지하고 머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동인데요, 이게 2024년 말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2025년 70개 정도, 한 140개 조금 넘는 그런 저층 콘도인데요. 위치가 이게 이제 보이시는 스카이트레인, 로이드 스카이트레인역이죠. 걸어서 한 10여 분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는 진짜 대박이다. 여기 보시는 이게 한남이죠. 한남, 한아름 쪽하고 너무 가깝고, 걸어갈 수 있고 스카이트레인도 가깝고. 이게 공식적으로 7층짜리 저층 콘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시는, 딱 보이더라도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6층 위에 루프탑 어메니티가 엄청나죠. 5,500 스퀘어피트짜리 라운지 에어리가 있고, 바베큐 에어리아, 그 다음 플레이그라운드도 있고요. 1층에는 또 짐이 있답니다. 편의실 다 들어가 있죠. 그거 치고는 스퀘어피트당 38센트, 굉장히 되게 합리적으로 가격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방향을 본다면 여기가 지금 북향이 되고, 여기가 지금 이 노스로드가 됩니다. 노스로드, 그 다음 웨스트뷰. 그래서 한두 블락 정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이즈도 사실은 덜 할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부지도 저희가 가서 좀 앞에서 찍겠는데요. 옆에 벌써 렌탈, 오래된 렌탈 빌딩이 있고요. 그 옆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막아주는 소음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이드 스카이트레인지역까지는 이렇게 앞쪽으로, 그죠? 어스틴, 이 데니스를 건너가는 한, 걸어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인 로비는 이 덴지 에비뉴, 이게 1차이고요. 이게 이제 북향이니까 이쪽이 동향이 되겠죠? 동향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엘리베이션, 경사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게 6층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게 좀 7층이 됩니다. 그래서 1층에서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 1층, 요거는 212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7층이 되고요. 여기는 6층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길을 만듭니다. 이 개발사의 도로였는데 클레이튼 스트리트라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 레인, 백 레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양쪽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타운하우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뭐 아시다시피 엘리베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보통 한 3층이 길에서부터 그게 허가를 주기 때문에 뷰도 사실은 뭐 4층 이상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플로 플랜을 원베드룸도 굉장히 큰, 거의 600스퀘어피트 되는 게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저한테 많이들 저 물어보시는 게 고층 콘도가 좋아요, 저층 콘도가 좋아요 그러시는데, 고층 콘도와 저층 콘도의 차이점은 역시 목적일 수도 있는데 사이즈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층 콘도는 콘크리트 맞아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덜 있는 거는 확실할 텐데, 그 대신 저층 콘도는 더 크죠. 일반적으로 고층은 콘크리트 있지만 좀 좁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를 좀 원하는 분들은 원베드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600스퀘어피트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게스트룸이라고 덴을 여기 게스트룸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충분히 베드가 들어가고 누가 주무실 수 있는 정도의 덴도 사이즈가 크고요. 그리고 덴도, 덴은 또 다르게 부르는, 좀 작은 거를 덴으로 부르고 있는데, 거기 어떤 플랜은 창문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플로 플랜은 되게 잘 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비교적 저희에겐 덜 익숙한 이런 개발사는 이런 플로 플랜이라든가 이런 어메니트라든가 이런 거를, 또 위치라든가를 중점을 둬야 이게 또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번 쇼룸을 보겠습니다. 컬러 스킴으로 딱 들어온 입구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하고 그래파이트, 이렇게 다크냐 좀 라이트냐 이렇게 컬러로 나눠놨는데요. 바닥 색깔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라이노 플랭크라고, 제 영상을 예전에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라미네이트보다 비싼 방수되는 마루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환영하고요.
베드룸은 카페트로 갑니다. 근데 이게 또 업그레이드로 추가 비용을 내면 또 다 전체로 마루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반적으로 다 지금 저 캐비넷이 이렇게 하얀색 요즘에 추세다 보니까 이 플래티넘으로 지금 컬러 스킨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크한 컬러 스킨도 있고요. 삼성! 예, 삼성으로 깔맞춤 했고요. 요즘 삼성도 이렇게 블루투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그다음에 이런 스토브도 다 블루투스가 이제 겸이된 가스 스토브. 타운하우스는 다른 점 아시죠? 관리비에 콘도는 포함이다. 관리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8센트 정도 스퀘어피트당 이 되고 있고요. 요즘 또 트렌드 스테인리스에서 이렇게 좀 매트 피니쉬로, 이건 검은색이네요. 검은색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블 싱크가 또 이것도 예전 또 사실은 또 트렌드이긴 하잖아요. 요즘에는 차라리 5:5가 아니라 7:3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한 짝으로 큰 거 또 추천을 드리겠죠. 그래야지 좀 집어넣을 수 있고, 그죠? 솥이나. 제가 좋아하는 플랜이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는 쪽을 싱크대를 주로 놨더라고요. 플로어 플랜이. 그래서 되게 세심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팬트리인데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산이 파이널라이즈 되진 않지만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더 주면 이렇게 풀아웃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또 세심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업그레이드로 안 하신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저런 캐비넷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거는 뭐 팬트리, 그죠? 이 콘도에는 드물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뭐 2-3천불 정도 쓴다고 한다면 굉장히 나중에 보면 잘 선택한 그런 옵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은 일반적으로 전체가 다 9피트로 throughout. 그래서 1층부터 뭐 제일 꼭대기층까지 한 9피트 정도로 됩니다. 네, 세탁기도 이렇게 스택으로 역시 삼성입니다. 아, 이거 국뽕이라고 그러나? 국뽕? 이거 다들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삼성 프로덕트, 그죠? 마지막으로 화장실 보시면 역시 깔맞춤, 그죠? 되게 섹시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짜리다 이런다면 샤워보다는 일반적인 욕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리스 이런 글라스는 들어가진 않겠죠. 근데 화장실 두 개인 플랜은 당연히 한쪽은 이렇게 프레임리스 샤워가 들어가고요, 한쪽은 욕조가 들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거울로, 그죠? 이렇게 열면은 메디슨 캐비넷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도 잘 사용했다는 거, 그죠? 거울이면서 네, 지금 가격대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작은 유닛이 590 스퀘어피트입니다. 590 발코니 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타팅 프라이스가 529,900. 야, 이거는 진짜 30 센트럴보다 더 저렴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 있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dollars per square foot 이게 860불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굉장히 예, 좀 놀라셨죠 귀에, 그죠? 860불? 근데 이게 3bedroom으로 갈수록 더 이 평당 가격은 더 좋아지고요, 1bed은 작을수록 평당은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아마 900불대에서 1000불 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는 860불 정도. 그래서 2베드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평당으로 따져 본다면. 근데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이 1베드 1베스 플랜이 205호가 이게 스타팅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205호 이거 보시면 옆으로 보이는 중간에 껴 있는 제일 싼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서양이긴 합니다. 이게 이쪽이 북향이니까 북, 서, 그죠? 동, 남. 그래서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쪽으로, 그죠? 이게 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서쪽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가격면에서 보면 이게 529,900짜리 2층. 아, 예. 이게 좀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589,900. 이게 원베드 플러스 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덴으로 부르는데 이게 지금 A2 플랜이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게스트 룸이 엄청 크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러나 역시 덴이기 때문에 창문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 가격이 589,900입니다. 589,900. 여기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베스터브가 들어가 화장실 하나일 때는, 그죠? 근데 피처는 다 똑같습니다. 돼 있고 게스트룸하고 베드룸이 이렇게 클라젯을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발코니가 일반적인 62 스퀘어피트. 안방에서 나갈 수 있고요. 이게 201호가 지금 589,900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2층이에요. 201호. 이건 북향입니다. 201호. 이게 지금 589,900. 그래서 북향이고 엘리베이터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바로 앞이긴 합니다. 역시 이 플랜이 589,900이었고요. 그 다음에 689,900. 이제 2베드로 넘어갑니다. 2베드로 넘어갈 때 689,900이 지금 506호. 남향입니다. 요 미도. 이게
689900 2베드룸 2베스 750스퀘어피트짜리 내부가요. 그리고 발코니는 좀 비교적 작은 48스퀘어피트. 아시아인들한테 지금 인기겠네요. 좀 발코니가 되게 작아요. 근데 그래도 남향이고 지금 689900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50스퀘어피트니까요. 920불 정도네. 그죠? 네. 그래서 689900이 750스퀘어피트 정도다 하면은 900불 좀 넘게 되고요. 860스퀘어피트 짜리도 있긴 있어요. 그럼 가격은 더 높겠죠? 그거는 또 되게 같은 2베드룸인데 좀 크게 빠진 2베드룸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제일 스타팅 볼게요. 689900에 요거는 B8입니다. B8 요겁니다. 689900이고 요 플랜을 제가 볼게요. 요거 남양입니다. 남양. 그죠? 남양 이거 좀 괜찮은데요? 한 가지 좀 보면 좀 아셔야 될 게 베드룸 떨어져 있고요. 베드룸 둘 다 다 남쪽을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여기 이쪽에 이제 키친이 있는데 싱크가 그래도 이쪽을 쳐다보고 아까 쇼룸처럼요. 안방에서 그죠? 이 워킹 클라젯 여기 이 통해서 화장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프레임리스 멋지게 섹시한 그런 샤워 텁이 들어가 있고요. 건너편 쪽으로 베드룸 바로 뒤에 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2베드룸 플랜이네요. 이게 스타팅 프라이스가 689900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게 이제 506호여서 이게 한 가지가 이제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품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여기만큼은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안 들리실 거로 예상하실 텐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2&10 굉장히 크죠. 860스퀘어피트고요. 스타팅 가격은 779900. 이것도 평당 나눠보면 900불 초반이 됩니다. 이게 지금 6층이네요. 6층. 제일 6층에 보면 610호. 요 코너가 되겠네요. 그래서 북동향. 아, 이것도 향 좋은데요? 네. 그래서 B10 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시청하신 분이 제 바로 고객 옆에 계시다라는 것처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층. 요게 북동향 코너. 그래서 딱 들어오셨을 때 안방 엄청 크네요. 왠지 참고로. 근데 요거, 요거는 하나 아쉬운 점이 좀 있긴 있네요. 이건 아셔야 되겠죠? 왜냐면 베드룸이 붙어 있긴 해요. 근데 뭐 정확히 따지면 다행히 클로짓이 좀 이제 붙어 있지만 요 베드룸은 조금 베드룸을 이용하려면 좀 멀긴 멉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코너고 댄이 있다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되겠고 댄도 심지어 창문이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 그 모든 플랜에 다 무조건 막 쓰레기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단점은 베드룸이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거와 베드룸이 좀 멀다. 하지만 댄이 떨어져 있고 이 창문이 있다는 거. 코너라서 안방에 창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렇죠? 북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네. 그리고 워킹 클로젯이 또 있고 여기 화장실이 샤워 텁이 있다는 거. 이게 가격이 779900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크죠? 2베드룸 2베스의 게스트룸은 댐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의 1000스퀘어피트죠. 1000스퀘어피트짜리가 지금 829900이니까 이거 기준으로 본다면 800불 초반이 돼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가격, 좋은 가격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게 B2 플랜의 207호. 네, 남향이 되겠습니다. B2 플랜의 207호 남향 돼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여기에 이제 뒷길이 생기는 거죠. 뒷길.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파킹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플로 플랜 좀 훑어 드리자면요. B2 플랜. 요게 지금 207호가 829900불에 나와 있고요. 플러스 GST입니다, 여러분. 207호. 요게 제일 스타팅 가격이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시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와, 이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베드룸 떨어져 있죠? 그다음 화장실이 붙어 있죠. 양쪽에. 그다음 게스트룸도 떨어져 있어요. 이게 세 개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프라이빗이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키친에서 아일랜드는 없지만 이렇게 이런 형태에서 싱크가 쳐다볼 수 있게끔 하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자라고 볼 수 있는 플로어 플랜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도 안방에서 나갈 수 있고 리빙룸에서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996스퀘어피트 짜리 그리고 2층은 좀 작습니다. 이렇게 제일 작은 가격이라서 발코니가 요거밖에 안 나와요. 55스퀘어피트 밖에 안 나가는데 이게 좀 큰 또 발코니를 얻었을 때는 이렇게 394스퀘어피트 짜리 발코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또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스타팅 가격은 829900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말에 2025년쯤에 완공될
저층 콘도 7층짜리 로이드 스카이 트랜지션까지 걸어서 10분짜리 이게 지금 829불대, 830불대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와우. 지금 나머지 3베드룸 이런 것들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개발사와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또 인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유닛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치 좋고 가격 좋은 신규 저층 프로젝트 링크 쇼홈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바이바이.